지금부터는 나라밖 소식이긴 합니다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갖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무력 충돌 벌써 8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터널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가자지구 무장단체 사령관도 사망했습니다. 충돌이 격화하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의 리포트 한번 보시죠. 가자지구에 위치한 하마스가 운영하는 종교본부 건물에 이스라엘군의 미사일이 날아듭니다. 폭격을 맞은 건물은 검은 연기를 뿜어내며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8일째 이어진 가자지구 곳곳에선 총격과 폭격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6일 밤부터 17일 새벽 사이 전투기 54대를 동원해 가자지구 북쪽과 남쪽에 100발이 넘는 정밀 유도 무기를 투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마스 지하 터널 100km 구간이 폭파됐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하마스 무장단체 사령관의 자택을 집중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슬라믹 지하드의 북부 지역 사령관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도 이스라엘을 향해 190발 이상의 로켓 포탄을 발사하며 대응을 이어가는 등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은 갈수록 거칠어지는 양상입니다.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200명을 넘었고 부상자도 1,300명에 달하는데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가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미국의 개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팔레스타인과의 휴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지금부터는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연구교수 모시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저 무력 충돌은 누가 먼저 시작을 한 거죠? 이번에는 하마스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하마스가 먼저? 네네, 시작했습니다. 왜 먼저 공격을 한 겁니까? 가장 큰 문제는 당시에 이스라엘 즉 동예루살렘에 동예루살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예루살렘이 사실상 국제법상 이스라엘 영토가 아닙니다. 예, 1967년 전쟁 제3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요르단으로부터 점령한 지역에 이스라엘 종교인들 특히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정착촌을 짓고 있어서 예. 그런 문제들이 이제 이팔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그 마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방 법원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철거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아, 지금 현재 동예루살렘에 예.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예, 예. 유대교 종교자들뿐 아니라 지도자들뿐 아니라 예, 예.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같이 살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스라엘 법원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나가라. 예, 일부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나가라고 판결을 내리자 팔레스타인 전체 여론이 나빠지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지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또 최근에 라마단이라는 기간 중에 예. 예루살렘은 또 이슬람의 3대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원이 하나가 예루살렘 알락사 사원이 있는데요. 그 사원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라마단 기도를 하는 중에 이스라엘 경찰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부상자가 나고요. 이런저런 사건들이 터지면서 팔레스타인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또 이 상황을 하마스라는 단체가 자기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자기들이 팔레스타인 주민의 권리를 진짜 보호하는 단체다. 고 주장하면서 이스라엘로 로켓을 쏘면서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예, 그러면 하마스도 팔레스타인 또 이슬람 신도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을 뭔가 좀 이용하려고 하는 공격.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유일한 무장 정파다. 뭐 이런 네네. 것들을 세계에 부각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어 보이고. 네네. 그러면 이스라엘 정부 네타냐후 총리인가요? 네네. 그러면 계속해서 아주 과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국제사회가 또 비판을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네, 이스라엘은 이미 이게 지금 네 번째 전쟁이라고 한다면요. 2008년, 2009년에 있었고요. 2012년에 또 한 일주일 정도 전쟁을 했었고요. 가장 최근 2014년에 했던 것이 50일간 전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가 봤을 때 항상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서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를 공격하고, 특히 이제 하마스 대원들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건물, 하마스가 은폐할 수 있는 시설, 그다음 하마스가 최근에는 하마스가 지하에 파놓은 땅굴, 뭐 이런 것들을 다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서 국제사회가 봤을 땐 대단히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또 내부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 뭐 재판도 받고 있고, 네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마스의 공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더 과도하게 공격을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피해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 네네. 애꿎은 민간인들이 받고 있다. 네, 뭐 지금 현 상황은 네타냐후 현 총리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네타냐후 총리는 연립 정부 구성에 실패했고요. 상당히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려 있었고요. 또 나타난 종료 뇌물수수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이 만약에 나지 않았으면, 즉 야권 측에서 이미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나타나고 총리는 총리직에서 이미 내려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15년째 장기 집권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15년째 장기 집권하고 예.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충돌이 없었다면 아마 이미 벌써 새 정부가 구성됐고 새 총리가 나왔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나타나고 총리가 이 모든 지금 충돌 사태를 처음부터 다 계획을 했다. 그렇다면 하마스를 자극해서 로켓을 쏘게 했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조금 무리가 예. 있습니다. 그러나 현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충분히 나타나고 총리가 자기한테 본인한테 유리한 측면으로 이끌어 갈 수 있죠. 왜냐하면 휴전을 더 거부한다든지 계속해서 전쟁을 휴전을 거부하고 무력 충돌 이어간다면 오히려 이것이 나타나고 총리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교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 지난 8일째 계속되고 있는데 말이죠.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이스라엘 uses its missiles to protect its children. Hamas uses children to protect its missiles. 이스라엘 is the armed thief who has entered our house and is terrorizing our family. 아طفال لا ضربوا صواريخ ولا قصفوا ولا عملوا ولا سووا.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스라엘이 상당히 오랜 기간 이스라엘 하면 또 예루살렘 하면은 진짜 전쟁이 떠오르신다는 분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참 저기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아픈 역사인데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국제사회가 지금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들을 희생시키고 있다. 이게 과연 이스라엘이 노리는 거냐.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강공을 계속하는 이유. 뒤에 뭐 미국이 있기 때문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일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 일단 이스라엘을 적극적이진 않지만 네. 지금 당장 휴전에 임하라는 그런 테러 통첩을 보내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 사실상 일요일 날 유엔 안보리가 회의를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어떤 성명서도 도출하지 못했고 공동성명 채택하지 못한 게 미국의 반대 때문이라고 중국이 비난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결의안은 당연히 다 안 되겠죠. 공동성명조차도
도출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런 그래서 미국이 사실상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휴전이 더 늦어지고 있다. 뭐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사실상 뭐 유엔도 지금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의 거부권이 유지된다면 사실상 안전보장이사회에도 어떤 특별한 해결책을 내어놓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미국을 가령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유대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스라엘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샌더스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 바꿔야 한다. 우리가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죽이게 하라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또 비판을 내놓기도 했어요. 네, 대부분의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상 이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팔 문제에서 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력하고 국방력이 뭐 팔레스타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양모를 요구하고 휴전에 임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스라엘의 즉각적 휴전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네. 미국이 지금 이란과 핵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협상을 가장 반대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겠죠. 그럼 그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 예. 이스라엘이 반대하고 있지만 미국 이란과의 핵협상을 계속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을 달래기 위해서 무기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자 충돌에서 이스라엘에게 작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좀 늘어주는 기간을 더 주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사를 봤더니 말이죠. 지난해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것은 흑인을 백인 경찰이 무릎으로 목을 눌러서 숨지게 했던 그래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그런 민권운동이 있었는데 지금 PLM, 팔레스타인 라이브스 매터 예. 팔레스타인인들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그러한 캠페인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것도 어떤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앞으로 이런 운동이 계속 된다면 당연히 바이든 정부, 특히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국내 여론을 그냥 무시할 수만은 없겠죠. 좀 더 적극적이고 이팔 문제를 좀 전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만 그러나 미국이 항상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지지한 적은 없고요.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 당시 네. JCPOA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JCPOA 이란과 핵 합의는 이스라엘이 가장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끈질긴 반대를 무릅쓰고 이란과 핵 합의를 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충분히 의지만 있다면 이팔 문제의 아주 해결책을 이팔 문제 어떤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상당히 기대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무력 충돌은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더 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무력 충돌이 길어지면 계속해서 민간인 사상자가 늘어날 것이고요. 네. 국제사회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만은 2014년의 경우 50일까지 갔습니다. 지금 예. 일주일이 넘어서 이제 8일째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현지 언론을 보면은 계속해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에 이집트가 중재를 하고 있고 유엔도 중재를 하고 있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데요. 저는 조만간 한 일주일 내에 양측이 휴전에 합의하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